나드레입니다. 오늘은 10월 할로윈을 맞이해서 귀여운 호박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페이트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귀여운 모자도 씌워주고 깜찍한 수염도 달아줘서 호박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드레랑 같이 호박 인형 만들기 꾸구 꾸구. 나드레의 특수공간. 자, 먼저 재료 소개해요. 이번에 페이트지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페이트지를 이용해서 호박 인형을 만들어 줄 텐데요. 글루건과 반지꼬리, 가위랑 연필, 그리고 중요한 건 솜도 필요해요. 그리고 색연필도 필요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주황색 페이트지에 원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일단 클레이 부분 원을 그려줄게요. 잘라줍니다. 이번에 가장자리 부분을 홈즈를 해주세요. 크게 듬성듬성 홈즈.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당겨주면서 솜을 집어넣어야 돼요. 오므리면서, 여러분 많이 봐서 익숙하시죠? 지그재그 X자로 솜이 튀어나오지 않게 끝을 정리해주세요. 대충 동그랗게 잘 된 것 같으면요, 여기서 일단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쏴, 매듭을 딱 지으시고요. 이제 정중앙으로 바늘을 이동해주세요. 쑥, 이렇게 중앙으로 나왔으면 다시 밑을 이용해서 나온 그 자리 그대로 하면서 쭉 꽉 잡아 당겨주세요.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또 다시 중앙에 다가 이렇게 세겠다. 자, 그러면은 원의 절반이 이렇게 실자국이 났어요. 다시 또 정중앙에 놓는데요. 이번에 실의 위치는 이거 6등분을 해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8등분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8등분으로 해줄게요. 피자 조각 나누듯이 8조각으로. 자, 마지막 단도 이렇게 넘어가서 이번에 찌를 필요가 없고요. 맞은편인 곳에다가 이렇게 땀을 넣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매듭 싹둑. 뭔가 귤 같죠? 껍질감 귤처럼 생겼는데 이제 진짜 호박이 되려면 이 아랫부분을 깨끗하게 막아가지고 여기 호박 꼭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호박잎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호박잎이 일단 호박잎 이파리 이렇게 됐고요. 꼭지, 수박꼭지. 수박꼭지는 이렇게 살살살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글루건을 조금만 묻혀서 바짝 당겨서 말면서 이렇게 꼭 이파리도 붙여줍니다. 이 동그란 페이트지를 잘랐었는데 이걸로 붙여서 고정시켜줄게요. 그냥 뭐 밑바닥이라는 표시도 되고 엉성한 부분도 가려주고요. 꾹꾹. 자, 이렇게 미니 호박 인형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너무 깜찍하죠? 근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좀 큰 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 영상 몇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솜이라든지 페이트지 어디서 사는지는 제가 대답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은 또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영상이라든지 다른 댓글들도 확인해보시면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댓글을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질문하는 거지만 저는 모든 분들에게 다 답변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작은 호박은 워낙에 작았었기 때문에 미니어처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잎을 그냥 잘라붙여서 상관없었는데요. 큰 호박은 뭔가 이파리가 어색하죠. 잎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생연필 녹색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걸로 이렇게 진짜 입처럼 이렇게 결을 조금 표시해줄게요. 짠! 좀 어색하죠? 그런데 한번 봐줍시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짠! 빵빵빵빵! 자르 호박을 크는박과 작은 호박을 만들어봤고요. 다른 호박들도 몇 개 더 추가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호박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눈과 입을 만들어줄게요. 이런 호박의 눈을 마음에 들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데스북 같은 데서 본 것 같아. 그럼 이 호박에 눈, 입 이런 식으로 호박들마다 얼굴을 완성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호박의 얼굴들을 다 붙여줬어요. 어떤가요?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귀엽거나 무섭거나 익살스러운 마음에 드는 표정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전 이 아이들한테 모자를 씌워주고 싶어요. 모자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동그라미를 하나 잘라서요. 그걸 또 반으로 잘라줍니다. 반을 한번 더 잘라서 이렇게 꽃가 형태로 붙여줄 텐데요. 글루건을 할 때 상당히 좁은 면적이라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끝부분에 글루진을 그냥 바느질할 거거든요. 글루건이 이렇게 하얗게 심이 굳어버리면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손톱을 조금씩 뜯어줍니다. 자,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붙여줄 텐데요. 동그란 부분을 뚫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꼭지가 있기 때문이죠. 반 접고 또 반 접고 그냥 가위로 싹싹 잘라줄게요. 모양이 뭐 어떻든 괜찮아요. 어쨌든 이거 가릴 거니까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자 띠도 만들어줘야겠죠? 호박한테 모자를 씌워줄까요? 어때요? 조금 더 할로윈 같아 보이나요? 나도 모자가 생겼어. 다른 호박들한테도 모자를 선물해줄게요. 이번에는 꽃갈 모자가 아니라 중절모를 선물해볼게요. 동그란 통이 됐고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원을 그릴게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잘라줄게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걸로 띠를 만들어줘야겠죠? 짠! 이렇게 중절모가 하나 완성이됐어요. 중절모는 좀 크기이기 때문에 왕호박한테 줄게요. 수염도 하나 만들어줄까요? 일단 실 일부러 작게 만들었는데요. 좀 삐딱하네. 얘네들 수염을 수염 달아줄 자리가 없어요. 귀엽다는데. 이퍼지 말고 수염을 하나 할걸 그랬나? 작은 호박에 수염 하나만 딱 붙여도 귀여운 것 같죠? 작아서 그런지 미니어처 같고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호박들을 원하는 대로 할로윈 분위기에 맞춰서 꾸며보세요. 자, 호박 인형들은 다 됐고요. 이제 호박 인형들의 친구인 유령 친구도 만들어줄 거예요. 유령 친구는 이렇게 길쭉하게 짠! 이렇게요. 똑같은 거 한 장 더 잘라줍니다. 네. 입, 얼굴에, 얼굴에 붙여볼게요. 유령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붙일게요. 뭔가 좀 더 입체적인 것 같죠? 옆부분만 잠깐 둘게요. 손이 들어갈 수 있나? 아직 붙이지 않은 옆에 창구멍 부분에다가 안필 끝을 이용해서 넣어봅니다. 구멍을 글루건으로 쫙 붙여주세요. 붙여가당기면 눌리면서 잘 붙어요. 자, 이렇게 유령 친구 둘을 만들어줬어요. 위에 끈도 뒤에서 이렇게 달아줬고요. 이 끈은 펠트지를 길게 잘라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유령 친구까지 만들어봤고요. 이제 호박 인형들이랑 유령 친구들을 같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싶은데 공간이 이제 책상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뽑기기 만들었던 하드보드지 있죠? 앞면은 하늘색, 뒷면은 흰색이에요. 여기에다가 할로윈 기분이 나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해요.
제가 궁금해서 할로윈 배경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미지 배경에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진짜 딱 할로윈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서 표현을 해줄게요. 빵빵빵빠빵빵빠빵빵빵. 어때요? 참 쉽죠? 할로윈 기분을 내고 싶어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떤가요? 나무에는 유령 두 마리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왕호박 한 마리, 웃기는 노란 호박, 침울한 호박, 그리고 뭔가 망상 중인 호박이에요. 그리고 항상 딴 생각하고 있는 작은 호박과 눈이 얼굴이 생기기 전에 작은 애기 호박인데 수염부터 났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작은 애기 호박 하나, 둘. 이렇게 할로윈 호박 인형을 만들어봤어요. 자, 너에겐 중절모, 그리고 마녀모자, 너도 마녀모자, 그리고 너도 마녀모자를 써보렴. 그리고 너! 제일 끝에 있는 아이, 작은 호박 중절모를 선물해줄게. 킹소모! 우리 무섭지? 우리 무서우니 같이 먹고 올 거 사탕을 행하라. 인간들아. 파파파파파파. 얼마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다 먹어! 다 먹어! 그리고 너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살자. 여러분 해피 할로윈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너무 막무가내로 끝내는 것 같죠? 안녕.